6항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이제 추상적인 워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선회해서 생각해 보면 추가적인 그 권징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책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총회가 나서서 결의한 것은 스스로 최고 7위회로서의 7위권을 방기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7항 마지막 항에 수습안 7항에 보면 소재기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뭐 교회법, 국가법에 의한 일체의 고소고발 소재기 이런 거를 전부 다 금지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위 법률적으로는 부재소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재소 특약이 있는데 이러한 부재소 특약, 합의 이런 것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만 이제 효력이 부여가 됩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뭐 사실 국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일본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 때문에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그 소재권 권리를 과연 소멸시킬 수 있느냐, 국가 간의 합의로. 약간 그게 부재소 특약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국제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법리적으로 분명히 봤을 때 효력이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 지금 총회 지금 7항, 수습안 7항 역시 상당히 이제 그런 비슷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총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서 총회가 스스로 이의제기 못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고요. 법리적으로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가 결의하고 자기가 다투지 못하게 한다. 그런 독재적인 발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국가법, 사회법상 이의제기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재판 청구권, 헌법상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로서는 이렇게 대단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여기서 위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헌된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습안의 구속력 문제입니다. 수습안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명성교회, 서울 동남로의 김수원 목사 이 세 분이 이제 수습안에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김하나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김하나 목사님은 약간 이제 객체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본 수습안은 위 3자 간의 문제를 수습 정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총회가 결의하는 형태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법을 잠재하고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회 스스로 본 수습안이 초법적인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렇게 교단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낸 수습안의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서의 형식이 위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이 들어간 즉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됐다면 적어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수습안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수습안이 작성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총회는 총회 결의에 승복할 것을 양쪽에 다 요구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임의로 따르지 않는 이상 교단 헌법상으로도 위협한 내용으로 결의된 위 수습안을 당사자들이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과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난 총회재판국 이 재심 판결 이후에 104일기 총회 결의로 순수반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용석교의 세습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복잡한 문제만 추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의 결론이 분명하게 나왔는데 판결의 집행은 하지 않고 문제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노회는 명성교회의 임시 담임장을 파송하고 명성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서울 동남로에는 명성교회와 가담한 직원들에게 그 죄과를 물어 책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단 헌법에 따르는 절차입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과제인데요. 14페이지 명성교회 세습 처리를 위한 향후 대응의 방향과 과제. 사실 이 네 가지 이 주제들이 다 어려운 주제인데 이 세습 처리를 위한 향후 대응의 방향, 과제 이 문제는 정말 답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고심을 참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앉아서 그냥 한 시간 반 정도 걸쳐서 이 글을 그냥 쓰고 원고 탈고도 하지 못하고 원고를 보냈는데요. 14페이지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104회 총회 결의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성찰이라는 이 주제의 향후 대응 문제, 방향 과제 가장 참 어려운 문제다.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고영진 목사님 앞서서 우리 총회 참석해서 총회 결의 그 과정들에 참 아픔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의 그 부당함들을 이렇게 토로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총회에 총재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회 총재 선거 방식 우리 규칙이 선거 내규가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선거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거법에서 제가 총대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총대를 포기하고 아예 가지 않았는데요. 한간에서는 제가 명성교회 세습 반대하더니 총대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까지 제기하고 제 귀에까지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첫째 문단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글과 이야기 흐름은 지난 104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관찰자 입장입니다. 동시에 우리 시대 한국교회 특히 예장통합교단을 묵시적인 시각으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는 일선 목회자의 생각, 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혹자의 표현대로 제104회 총회를 기점으로 소위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측이 주류가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이 비주류가 되는 분기점을 찍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단의 이런 기류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은 저변에 흐르는 주류가 명성교회 문제를 묻어두고 가자는 분위기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싸움은 참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주류의 길을 걷는 것이 복 있는 길일 뿐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역설적인 기림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당시 유대 종교의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의 길,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 닦아놓은 그 전통적인 길을 버리고 유대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베 미드바르
네, 유대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신장로를 신장로 활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시 주류인 예루살렘의 길, 예루살렘 성전의 길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 좀 타이포 좀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례자 요한이 닦아놓은 광야의 길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 첫 외침이 그 말씀으로 공생을 시작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늘 우리 시대의 주류의 길에 서기를 추구해왔던 자들임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주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단은 소위 명성의 평화를 긍정하고 명성의 평화를 소비하는 명성 평화 소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104회 총회 명성 세습 결의가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의 경고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소비자 노릇하지 말라는 인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할까? 사실 이 문제의 열쇠는 처음부터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단헌법 제28조 6항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 명성교회는 전방위적으로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의 문제만큼 한국교회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심지어 교회 밖 언론에서 불신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그 불법성과 불의함을 외친 사건,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명성교회는 지금까지도 오로지 그들의 길을 걸어오고만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는 한국교회사에서 명성 세습 백서를 남겨서 오늘의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분기점이 이 문제였다는 것을 후대 교회에게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한국교회가 소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온갖 기념행사를 일삼던 그해 10월 30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달 11월 12일에 초유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을 무색하게 하는 반개혁교회 행보의 마침표였습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할까? 명성교회와 우리 교단 교회는 내면적으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무장해제는 죽음이라는 인식이 이 사건의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던 그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길,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길을 버리고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종말적인 오늘의 문제를 푸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데 족장시대를 거쳐 애굽 노예생활, 출애굽과 광야 40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회복하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사사시대, 왕정시대 돌입하여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조 이후 남북분열왕조 시대에 이르러 그 역사적인 길은 북왕조 이스라엘 물론이고 남왕조 유다까지도 결국은 쇠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북왕조의 폐망에 이은 남왕조 유다의 폐망의 역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쇠락의 역사에는 역사의 반전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극입니다.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그 시대의 쇠락의 급류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러나 그 시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때마다 쇠락의 가속도를 감속시키는 예언자들을 그 운전석에서 끌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든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특히 우리 교단 총회는 이미 쇠락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는 쇠락의 가속회다를 의도적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류의 흐름을 막아서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옛날 유대 왕조의 폐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폐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저 동쪽에 땅 바벨론 제국의 땅으로 먼저 가서 거기서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임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는 바벨론 제국의 폐망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과정이 생략될 수가 없는 역사의 긴 역사의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그 커브에 들어서서 지금 속도가 붙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지만 이제 이미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단총회를 생각한다면 소수이지만 남은 자의 길을 걷는 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와 규모, 외형의 교회의 미래를 담보하려는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